민노총 경찰 해산 명령에도 꼼짝 안 해. 집회에서 TV 조선 기자 쫓아내기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측은 문재인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찰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고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에 강력 항의했다. 민주노총 측은 10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새벽 5시 30분경 경찰에 붙들려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에 경찰이 양 위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민노총은 종로경찰서 앞으로 모여들었다. 명목상 기자회견인데 이 또한 사실상 미신고 불법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측 관계자들이 대거 모여들었다. 확성기를 손에 든 노조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언 경찰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는 취지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공안 탄압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권 전쟁 선포.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되갚아 줄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어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자신이 양 위원장과 같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가 감염병 위험으로 반인권적으로 처리되는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상식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유명 가수 5천명 실내 공연도 허용되는데 왜 집회만 계엄령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이냐며 목청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TV조선 등을 지목해 집회 현장에서 쫓아냈다. 경찰 측은 민주노총 측이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산할 것을 명령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나갔지만 경찰의 경고 방송은 몇 차례 되풀이됐지만 끝내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지는 않았다. 30분가량 이어진 민주노총과 경찰 간 대립 상황은 민주노총 측 자진 해산으로 종료됐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진행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 다수의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제 및 재배포 허용에 의한 기사입니다.